일단 흙은 이 쉬운 집 정도라는 집이 좀 굳어진 건가요? 아니면 늘어날 자리가 남아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또이 중앙에서 보면 약간 늘어날 수는 그렇죠. 있는데요. 하나, 그 늘어나는 것이 둘, 넷, 결코 다섯, 100보다 조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곱, 100 쪽에서 오히려 여덟, 이변 아홉, 쪽이나 중앙 쪽이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예. 발전성은 오히려 100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선수를 쥐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에 비해 이 자체 확정가 면으로 봤을 때 100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바둑은 100이 좋습니다. 자, 지금 실전 끼워갔는데. 여기를 뭔가 먼저 확인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수를 보여준 것 같죠. 비슷할 것 마지막 같기도 한데 어떤 하나, 점이 다른 건가요? 둘, 이거를 이렇게 한 점을 무난하게 잡게 넷, 되면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무난하죠. 아, 근데 밀고 이제 고쳤을 때 끼운이 이렇게 어때요? 되면요. 네. 여기를 둘때 백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여기 끼워 있는 것도 선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끼워져 있다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끼웠을 때 나중에 당연히 흙돌이 여기 오면 집이 손해가 되죠. 다른 게 있어서요. 백돌이 여기 있어서 여기가 공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해가 되니까요. 당연히 그 선택을 했고. 근데 나영구단이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네.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뒤로 받아야 될것 이렇게 같은데요. 받아도 이게 득입니까? 여기를 먼저 들어왔고 이곳을 잡은 거 대신에 두 집을 밀려 들어갔거든요. 네. 몇집 쪽으로. 근데 마지막 지금 막 까야 하나, 되지 않을까요? 둘, 여기 두면 또 셋, 들어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내 교환을 하고요. 아니, 지금 왜 막지 못했을까요? 설마 이패 때문에 그랬나요? 패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흙도 부담이 굉장한데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막을 수 있었으면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막아도 흙은 백은 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네. 찔러 들어가. 뒤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두집 손해인데요. 또두집 손해봤습니다. 이럴 바에는 한 집을 잡는 편이 더 낫나요? 나왔죠. 역으로 집착이 많이 나는데요. 네.